여러분은 지금 시각의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트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더 자켓 코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라이더 자켓에 대한 제품 소개와 함께 라이더 자켓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크게 깔끔한 느낌의 코디와 캐주얼한 느낌의 그런 코디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라이더 자켓 종류를 두 종류로 크게 보는데요. 싱글 라이더 자켓과 더블 라이더 자켓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싱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을 좀 쉽게 연출할 수 있다면 더블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하면서도 좀 와일드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룩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입으면 되겠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데일리 룩도 있고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예뻤던 사진들을 좀 가져온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제가 모았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진들은 제가 이쪽 상단에다가 그분들 아이디를 다 남겨놓고 고정 댓글을 다 남겨놓을 테니까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또 그분들 다양한 데일리 룩들을 보면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룩은 아주 깔끔하게 라이더 자켓을 활용해서 코디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주 트렌드하게 허리 전에 벨트로 좀 포인트를 줬고 특히 요즘 가장 또 하이브랜드 벨트 하면 또 구찌 벨트를 많이 착용하시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 라이더 자켓이라도 아주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꼭 또 벨트가 구찌가 아니더라도 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벨트도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룩은 오피스 룩으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셔츠에다가 타일을 매칭하고 싱글 라이더 자켓만 활용해도 되게 깔끔하게 또 오피스 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깔끔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로퍼로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위에서 본 코디랑 거의 비슷한데 바지 폭이 세미 와이드 형태로 해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연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더 자켓 함께 조금 편안한 느낌의 연출을 하고 싶다면 이런 바지의 폭을 좀 세미 와이드 형태로 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같은 색깔 같은 특정의 아이템을 활용했지만 아주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코디는 어두운 계열에다가 레드색 슈즈를 한번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특히 레드색 슈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블랙과 조합을 했을 때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에서도 레드와 블랙 조합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색 조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올 블랙이 뭔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발로 포인트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말씀 많이 드리지만 신발로서 좀 컬러감 있는 포인트 주는 것들이 올해 좀 많이 유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한번 심플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와이드 핏과 매칭을 해봤습니다. 특히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유행 기조를 띄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다양한 와이드 팬츠의 길이감이 나올 거고 이럴 때 와이드 팬츠랑 결합을 하는 것도 트렌드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널널하게 나온 바지라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느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세미 와이드 형태로 해서 하이트랑 한번 결합을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스키니한 바지에 라이더 자켓을 조합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형태의 바지랑 매칭을 하셔도 훌륭한 코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룩 같은 경우는 싱글 라이더 자켓과 와이드 팬츠랑 결합을 했는데 이런 느낌도 심플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냥 툭툭 거친다는 느낌으로 착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캐주얼한 느낌의 그런 라이더 자켓 코디 방법입니다.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데님을 활용한다거나 후드 지급업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신발을 좀 어글리 슈즈로 활용을 하시면 그런 느낌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더블 라이더 자켓에 진 그리고 스니커즈를 심플하게 착용했고 모자를 툭 얹어준 그런 느낌입니다. 뭐 데님 다 하나씩은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활용하실 때 좀 연출하기 좋은 코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야 난 좀 더 포인트로 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이동희님의 코디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특히 모자랑 신발 깔맞춤을 했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레드 계열로 신발 포인트 줬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센스 있는 코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화려한 아이템을 해야지만 센스 있고 옷을 잘 입는 코디가 아니라 색깔 포인트만 잘 줘도 자기의 센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캐주얼하면서도 센스 있는 코디 연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후드 지바랑
이게 매칭을 한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할 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또 후드 집업이라 생각드립니다. 후드 집업과 와이드 자켓, 특히 더블이랑 매칭했을 때 저는 되게 잘 어울리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후드 집업을 활용하고 싶다면 싱글보다는 더블로 같이 매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후드 집업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실 거면 너무 정핏을 왔을 때는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즈 업을 하셔서 이제 매칭을 한다면 좀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난 조금 더 포인트 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느낌의 코디는 또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위에 같은 경우는 바지 핏이 조금 핏한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트렌드한 그런 핏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핏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 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트렌드한 느낌, 그리고 후드 집업을 그냥 평범하게 오픈한 것이 아니라 중간만 딱 이렇게 함으로써 나 패션 센스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코디거든요. 앞에 이제 후드 집업은 좀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 방법이었다면, 이번 코디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포인트를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도전을 해보신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코디가 좀 밋밋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한번 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데님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슬랙스랑 매칭을 하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슬랙스랑 후드 집업과 매칭하는 것들을 어색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좀 편안한 느낌을 또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청바지에다 스니커즈 그리고 목폴라티를 활용한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목폴라티랑 라이더 자켓을 매칭했을 때 또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도 연출할 수 있고, 컬러가 어쨌든 블랙이다 보니까 그런 시크한 느낌도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 티셔츠를 매칭하지 마시고 폴라티라든가 뭐 하프넥 이런 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시크한 느낌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티랑 라이더 자켓 궁합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앞에서 얘기한 그런 포인트 주는 방법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스트라이프 티 하나 다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서 얘기한 뭐 은색 벨트로 좀 포인트를 주고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했지만 어글리 슈즈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느낌으로 할 때는 뭐 하이트 형태의 그런 신발보다는 그냥 블랙으로 딱 맞춰주는 게 더 포인트가 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깔끔하게 입고 어글리로 탁 포인트 주는 거, 이런 코디도 여러분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코디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난방을 가지고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난방으로 레이어드를 할 경우에는 후드 집업으로 레이어드 한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좀 댄디한 느낌까지 같이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특히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줄 경우에는 민무늬 형태의 셔츠나 난방보다는 이렇게 좀 문양이 있는 형태의 난방으로 포인트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라이프보다는 체크 문양이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체크 형태가 더 포인트 주기 좋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참고하시고 이렇게 살짝 셔츠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좀 길이감도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패션 센스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16가지의 라이더 자켓 코디를 봤습니다. 더 다양한 라이더 자켓 코디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라이더 자켓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또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모아서 설명드렸으니까 집에 있는 라이더 자켓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이거 봐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뭐가 있지, 뭘 당장 매칭할 수 있지를 하다 보면 라이더 자켓을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Bye!